새 정부의 첫 국가 예산 편성에서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울산만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 사업들도 줄줄이 빠져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 15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이 유일합니다.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의 울산 대선 공약 15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유니스트의 과학원 설립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마저도 울산시가 첫해 사업비로 신청한 16억 원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6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과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R&D 지구 간설도로 개설 등이 정부 안에 반영됐습니다.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은 울산시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지연 등이 이유입니다. 조선산업 제도약을 위한 조선처리장 디지털 전환 사업과 AI 기반 자율 용접 솔루션 개발,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 원전 개발 등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서 울산시가 확보한 예산은 3조 1867억 원, 전년도보다 23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사업 연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감액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 사업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중에 주요 사업은 일정 부분 예산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 그중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국회 증액을 통해 가지고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제주와 강원, 전남이 9% 이상 늘었고 광역시의 경우도 대전과 대구, 광주가 3% 이상 늘었는데 울산만 0.73% 감소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중심 정책을 취하면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울산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약 현안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뒤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